첫 번째 주자 누굽니까? 우리 막내가 나가겠습니다. 어? 네. 진짜 바로? 막내부터 가겠습니다. 김태현 양 나와주시고요. 어머, 네. 태현이가 의상 입은 것 중에 가장 화려한 했잖아요. 오늘 오와 오늘 완전 뽐내기야. 네. 너무 이뻐. 귀여워. 네. 귀여워라. 과연 누가 나옵니까? 저희는 항상 첫 번째. 오늘도 또 첫 번째로 우리 인선이가. 아, 신인선 나옵니다. 신인선 나오세요. 오프닝을 끊어주세요. 자, 신인선 태연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뭐 소대장 잡는 킬러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네. 지금 인순이 선생님의 그 약간 어린 시절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약간 긴장이 많이 됩니다. 긴장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태연이가 오랜만에 이런 옷을 입었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옷에 대한? 이 옷이요. 네. 인순이 선생님께서 떠나야 할 사람 그거 부르셨을 때 네. 이런 비슷한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의상을 그럼 네. 오마주한 거예요? 네, 오마주했습니다. 자, 선곡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미스터트롯 오디션 준비했을 때도 네. 이게 없었으면은 저는 절대로 중결승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네. 우리 인순이 선생님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잃지 않고 계시는 마음, 열정. 와! 아,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아, 열정. 열정을 갖고 왔다. 열정은 이제 네. 유럽 쪽에서 그 축구 응원가로 많이 썼던 곡이고 축구 응원가? 로키에서 예. 또 이 음악이 나왔던 거라 꿈이나 희망에도 이런 그 자기 열정에 대한 게 있는 노래거든요. 인선 씨하고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준비했고 맞습니다. 자, 저는 인순이 선생님의 여정 준비했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은데 열정과 여정. 여정은 그 왁스의 노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음반에다가 한번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골랐네요. 네. 근데 그 노래도 너무 좋은데 어른의 감성으로 부르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부를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 기대할게요. 네. 태연이 안에 네. 어른 있잖아. 아니지, 어린애가 아니야, 쟤는. 그럼 성공은 네. 신인 성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오. Yes! It's a celebration. It's a celebration. The masterpiece all on the world new era. The evolution has just begun. 인순이. The first light of the soul. 너무 콤플렉스 아니에요? With 인선이 and 화요일 밤이 좋아. 자, 널 좀 믿으셨나요? Can you feel? Feel the heat, 이 순간을 느껴봤나? Put your hands up high, it's just feeling it's red rise. Can you feel the heat, 이 순간을 느껴봤나? Feel it, feel it, feel it, feel it. One feeling, one.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Yes, I'm feeling it for sure and never let this one go. Can you feel it? 소리쳐봐줘 하늘까지 가슴 속에 소망 퍼져가겠죠 마음뿐인 삶을 덜어내봐 시린 눈물 따위 때문에 꿈을 멈추지는 마 시작해 열정 Put your hands up high, it's your feeling that red wise. Can you feel the heat, ma? 이 순간을 느껴봤나? Feel it, feel it, feel it, feel it, feel it. Yes, I'm feeling it. 자, 다 같이, come on! Yes, I'm feeling it. For sure, I'll never let this one go. Feel it, feel it, feel it, feel it. 들어가자 오늘도 거친 파도로 타고 내 배는 스치는 바람을 타고 인생의 바다
다운을 한 거 바꾸지 수 없단 건 알고 한숨에 한숨 아픈 내 가슴 하늘에 닿고 부은 내 맘을 200만 등대가 되어 비추네 기적 소리만이 나를 깨우네 오 나의 철권다리여 오 그 많은 사람 다 이겨내고 난 날아가리 하늘 끝까지 꿈을 꾸던 가능성까지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폭풍보다 더 큰 숨 쉬며 하늘보다 높은 기대 속에 품목보다 더 큰 미래 제가 더 힘들어 꿈을 위해 꿈을 위해 자 신인선 씨 자 신인선 씨 94점입니다 아 높은 점수입니다 아 94점 어머 아 너무 잘했는데 아니 이렇게 했는데 94점이야? 아, 이 노래는 노래는 혼자 하는 게 아닌 노래죠? 아, 이거는 혼자 하면 절대 안 되는 노래예요 네. 살아있는 거죠? 숨 쉴 수 있는 곳 나도 지금 옆에서 바이올린 치는데 바이올린이 안 끊겨요 그러니까 모든 비트랑 노래랑 뭐가 다 연결돼요 와 대단하다. 계속 달리자 달리자 네, 네. 아 근데 좀 아쉽네요 왜요? 연습한 거에 비해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오? 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아, 과연 인순이 레전드님은 어떻게 들었는지 네? 절묘했어요 팝과 트롯을 네. 이렇게 막 넘나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르신다면 이건 글로벌리한 그런 가수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케이트롯 네. 너무 고마운 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아, 진짜. 살아있어서 고맙다. 아, 진짜, 네.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해. 인선이 오빠 에너지니까 이 정도지. 호흡기 껴야 돼. 못해. 94점으로 스타트 끊어줬습니다. 네.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열정. 힘이 나는 노래였습니다. 어우, 너무 힘들었어. 아, 시작이 좋다. 그니까, 오빠 진짜 너무 잘했어. 잘했어, 진짜. 뭘 틀렸다는 거예요, 오빠? 랩 좀 틀리고. 자, 태연 양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태연 양은 오늘 오마주한 무대를 준비를 했다 했는데 예. 자 이제 여정이라는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네. 자 우리 레전드님을 보고 네. 레전드님께 한마디 하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부를지는 몰라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노래하기 전에는 애기예요 네. 노래만 들어가면 변하는데 요 LED 한번 발로 밟아줄 수 있어요? 세게? 됐어요? 세게? 됐어요? 이제 딱 노래 나오는 순간 눈빛 딱 돌변하지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노래가 한 글자 차이인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리얼한 거 불빛이 흐느끼듯 우는 밤 세월 흐른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니 내 나이가 몇인가 꽃이 되어진 세월 무더니도 참았던 들어오고 지금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애기가 어쩜 저렇게 애기가 아니에요. 애기가 완전. 자 모든 감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꿀렁꿀렁도 멋있어.
13년 인생의 여정을 쏟아붓습니다. 별빛 속을 헤매던 하나였던 그림자 지금 어디 있는지 너무 보고 싶은데 사랑했어 사랑했어 우리 미치도록 사랑했었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다음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이다. 너무 잘해. 누가 보고 싶은 거야? 이겼다.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그러니까. 잘했다. 자, 노래방 마스터님의 선수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100점. 자, 100점. 이건 솔직히 진짜 100점이었어, 100점. 오늘 엄청났습니다. 야. 이건 100점 나와야 돼. 태연, 뭐야? 태연, 뭐야? 뭔데? 자. 태연, 이겼다. 뭐야? 92점이 떴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렇게 되면 신인선 씨도 같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논란이 돼. 너무 잘하네. 제가 졌다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왜냐면 인순이 레전드님의 점수가 같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충분히 어떤 점수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현 양이 경연 때부터 지금까지 부른 노래를 통틀어서 저는 탑3. 탑3 안에 드는. 난 탑2. 탑2요? 네, 정말로. 전 탑1으로 하겠습니다. 와. 자, 우리 이 노래를 불러주신 우리 인순이 레전드님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감상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애기인데 이렇게 노래 소화를 잘하는 거 보면 다음에 사랑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살면서 많이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얼마나 더 잘 부를 수 있을까라는 기대하기도 진짜.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맞아. 그런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컸을 때는 우리가 다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아. 노래 너무 잘했어요. 진심으로 X세대, Y세대, Z세대까지 세대 대표 주자들의 노래 전쟁이 시작된다. 들어와. 꿈의 무대를 향한 1054 여자들의 도전! 쇼퀸이 될 사람은 오직 한 명! 그 자리를 차지할 방구석 퀸은 누가 될 것인가? 2023년 6월 대한민국 여성들이여 쇼퀸하라!